100년 과학이에요. 소수자의 권리 보호 볼게요. 소수자, 소수자. 소수자가 누구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 신체 조건이나 특정 종교를 믿는다라고 해서 남 여자라서, 그죠? 맞죠? 신체 조건 무슨 예를 들면 눈이 안 보여, 어? 또 재산 정도, 돈이 뒤지게 없어, 그지? 또 피부색이 까매, 그지? 또 출신지가 달라. 예를 들면 난데가 막 뭐 북한이야, 예를 들면, 응? 또 장애가 있어. 또 개인이나 생각이나 견해가 얘는 생각이 좀 이상해, 응? 여러 사람이랑 좀 틀려. 또 학력,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응?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대한 차별이 있기는 있어 없어? 있어요. 특히 초등학생들 무서워요. 이거 다르다고 놀리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나쁜 사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별을 하면 안 돼요. 소수자. 우리 주변에는 다수의 사람들하고 다수의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과 행동,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소수자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다수자랑 반대되는 개념이겠지, 그지? 예로는 장애인이 있고, 다문화 가정이 있고, 북한 이탈주민이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있고, 노숙인이 있고, 노인이 있고, 어린이가 있고, 왼손잡이도 있어요. 결정하는 기준은, 사회에서 소수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하고 차별 여부에,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고 차별 대우를 하는 거, 이런 거에 달린 거예요. 소수자는. 소수자들이 나오는데요. 장애인이 차별을 받는 까닭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요. 비장애인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요. 안타깝죠. 그죠? 시험에서 비장애인하고 똑같은 조건을 줘요. 똑같은 조건. 시각장애인에게 눈이 안 보여. 만약에 수능을 봐야 되는데 다행히 점자로 된 수능 시험지를 줬어. 그지? 근데 시험 시간을 똑같이 주면 어때요? 그거 다 이렇게 읽어가지고 시험지가 얼마나 많은데 힘들죠, 그죠? 조금 더 주었으면 좋기도 하겠죠, 그죠?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이용할 수 없어요. 그죠? 맞죠? 능력이 있어도 원하는 직업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죠? 안타깝기는 합니다. 되게 안타까워요. 자, 휠체어 타고 계단 이용할 수 없어서 경사로를 설치하고 있어요.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계단을 대신해서 우리 아파트 입구에 경사로들 있죠? 다? 맞죠? 장애 이해 교육. 학교에서는 장애인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 이해 교육을 실시해야 돼요. 장애인을 위한 법을 제정해야 돼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돼요. 장애인 고용 촉진, 직업 재활법, 이런 장애인을 갖다가 예를 들면 100명의 일반 사람을 뽑았다 그러면 한 명이는 장애인을 꼭 뽑으세요라고 법을 만들어 놓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100명을 뽑을 수 있는 회사라면 능력이 있는, 여유가 있는 회사잖아요. 그죠? 한 명 정도는 장애인으로 뽑을 수 있죠. 그죠? 맞죠?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대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근데 법을 너무 많이 만들어도 좀 안 좋은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원장님 봤을 때. 이 소수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사회에는요. 사회적 약자가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환자들도 있어요. 아픈 사람들. 그죠? 아픈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죠? 빠졌잖아. 그리고 원장님은 그것도 싫어요. 주차장에 장애인석만 있는 거는 싫어요. 장애인석이 너무 많고요. 그런 지금 현재 장애인 주차 자리에 대야 할 사람들이 그 임산부는 어디다 대지? 그리고 쌍둥이가 있어. 한 살짜리 휠체어가 휠체어가 아니라 유모차 두 대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도 거기 댈 수 있는 거 아닌가? 돼야 되죠. 장애인 아니라서 못 돼요. 근데 우리 버스나 지하철 가면 노약자석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차 자리는요, 그게 안 돼요. 그 법을 잘못 만든 거지, 한마디로. 그지? 다 같이 거기 이런 소수자가 아니라 조금, 그거는 좀 신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환자나 아니면 아주 유아들을 동반한, 그지? 유아가 있는 집이라든가, 그지? 그런 사람들도 다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원장님 생각이에요. 원장님 말이 맞지 않나? 원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장애인 그 주차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거예요. 원장님 말이 맞는 건 아니에요. 원장님 생각일 뿐이에요. 원장님이 이 얘기 많이 한 적 있는데, 원장님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암 때문에 1년 동안 병원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 병원은 암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암이 걸린 사람들이야. 그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분들이 더 아플까? 장애인이 더 아플까? 그저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법에는 거기는 지하 10층까지 12층까지 주차장이 있는데요. 장애인 주차장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아픈 사람을 이끌고 맨날 지하 12층까지 빙글빙글 돌아가서 내려가는 거야. 사리도 없어. 그런데는 장애인 주차를 만들 필요가 없죠. 계산을 할 줄 알아야지. 무슨 암센터에 무슨 장애인 주차장이야. 그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다 만능은 아니에요. 이런 약점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거를 바꿔야 되겠죠. 장애인 주차석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불편한 모든 사람들, 그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노인이라든가 유아, 어린이까지는 보호해 줄 필요는 없고요. 그죠? 근데 어린이도 요즘에 좀 문제가 되죠. 어린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 다 거기 될 수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리에 무슨 여자까지 따로 만들어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죠? 뭐 다른 사람들은 됐고요. 아픈 사람들이랑 노인과 아주 어린이, 그지?는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노인은 또 구분이 좀 애매해요. 어린이도 좀 애매하고 유아도 애매하고, 그지? 적정선을 기준을 잡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 보도록 할게요. 겪는 어려움, 외모가 틀려요. 피부색이 달라서 놀림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어요. 문화적인 차이로 갈등도 겪을 수가 있어요. 자, 다양한 문화 행사를 해서 지원을 하면 좋겠어요. 또 학교에서도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면 좋겠어요. 놀리지 말고 같이 친하게 지내게끔, 그지?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요. 왜? 이 다문화 가정 사람들이 취업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마련하고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겠어요.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다문화 가정은요, 우리나라 국적이 뭐야?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국적은 외국인이 아니야. 국적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을 할 수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아예 우리나라 사람을 안 만들어주든가. 만들어줬다면 반드시 그지 동등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 이 장애인 이런 거 해주는 것처럼 이분들도 해줘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취업이 안 되면 가난하게 살면 더 슬플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이것도 잘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에서, 그죠?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에요. 다 탈출해. 정식으로는 인정을 안 해요. 북한에서.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기 때문에. 죽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를 탈출해도 죽습니다. 총 안 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탈출하면? 우리가 북한으로 가는 거 아니야. 딴 데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안 됩니다. 알겠지요? 응? 그 허락을 받고 나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국경이라는 게 있어. 나라와 나라의 경계는요. 되게 철저하게 지켜요. 가장 철통같이 지켜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키는 곳에서는 총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쏴요. 우리 영화 많이 봤잖아요. 그지? 말을 안 들으면 끝까지 안 들으면 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분들은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알겠죠?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우면 되겠어요? 받아주질 말든가.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 된 거죠. 한국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북한말을 쓰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대요. 이러면 안 되죠. 남북한의 언어 차이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많겠죠? 이 사람들은, 그지? 자, 일단은 일자리를 도와줘야 되고요. 또 전문적인 상담해주면 좋겠어요. 아까 다문화 가정하고 거의 흡사하네요. 그죠? 우리나라는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하여 전문 상담사를 지원하고 있어요. 또 의료 지원도 해주고요. 생활 안정 지원도 하고요. 취업 지원 센터도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 지원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뭐니? 돈을 대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죠? 맞아요? 돈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소수자의 인권 보호, 인권, 피부색이나 나이나 경제적 능력이나 장애에 관계없이 뭐야? 인간이라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예요. 인간이라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가 뭐예요? 인권이에요. 알겠지요?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개인은 소수자의 다양성, 다양하다라는 게 뭐야? 다른 거죠? 여러 종류죠? 그죠? 오, 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나랑 다르게 생긴 사람들도 있구나. 다르다라고 해서 그걸 없애려고 그러고 그지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인정해야 돼요. 뭐 다른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저거 왜 달라?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또 서로 차이, 서로 다른 거를 어떻게 존중해야 돼요. 서로. 그 생활 방식이라든가 모든 거를 다 인정을 해주고 존중도 해줘야 돼요. 국가가 해야 될 거는 부당한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면 좋겠어요. 소수자들이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런 기관이 있네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으로 그지 다문화가정 여성들 얘기하는 건가 보네요. 그죠? 이런 기관들이 있대요.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사회에 주는 도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언어를 활용해서 원어민 강사를 할 수 있겠죠. 방과 후 수업 강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활동하면서
학생 및 지역 주민들에게 언어 교육을 시켜줄 수 있고요. 문화 체험 활동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레인보우 합창단. 2009년에 국내 최초로 다문화 가정에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로 구성된 합창단이래요. 합창단 어린이들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은 타이, 베트남, 파키스탄 이런 데서 왔대요. 단원들의 피부색은 다르지만 하나의 목소리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우리 타이 어디 있는지 아나요? 타이, 베트남,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인도 여기 있는 거죠. 그죠? 타이는 어디 있는 거요? 여기 있죠. 여기. 베트남은 여기 있는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가 겪는 어려움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다면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대요. 우리나라 사람은 황인종이죠. 백인종이 볼 때는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백인들한테 이런 차별 받으면 좋겠어? 우리나라도 하얗지는 않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뭐 흑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흑인이니? 흑인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같이 누르면서 야,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죠? 뭐예요? 어디 있어? 아까 그 나라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그지? 이 사람들이 잘 구분해 낼까? 솔직히?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겠지? 맞죠? 그러면서 무슨 누구를 차별을 해? 그지? 국제화 시대에, 그지? 맞죠? 우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깔보고 이러는 사람은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존중해주고 그래야 돼요. 되게 착하던데, 원장님, 그, 시골집에 가면요, 원장님, 장모님 댁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야, 월세를 주는 거야. 집이 되게 많거든요. 뭐 한 여섯 일곱 개 있어요. 더 추가로. 그래서 여섯 일곱 가구가 더 살아요. 외국 사람들이. 외국 근로자들이 한 두세 명씩 그 집을 얻어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원장님한테도 인사하고 먹을 것도 주고 또 서로 주고받고 그래요. 되게 좋아요. 그러면 마당에서 들으면 외국 노래가 막 나와요. 되게 재밌어요. 자, 다쳐도 아니, 한국말이 서툴고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 자기네 나라에 엄마 아빠가 있거나 아니면 처나 자식들이 있어요. 여기서 힘들게 돈을 벌어서 그 나라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되게 아껴서 쓰거든요. 그래서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다쳐도 주로 위험한 일을 하니까 잘 다치겠죠. 그죠? 근데 적절한 치료랑 보상을 잘 못 받나 봐요. 왜? 이분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인이잖아요. 그죠? 맞죠? 대한민국.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알겠지? 또 일을 하고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기도 한대요.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정식으로 우리나라에 초청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몰래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여행하러 가잖아. 비자를 받잖아요. 비자를 받아서 여행하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행 비자를 받고 와서 취업을 해버리는 거야. 그 나라에 가야 되는데 몇 년 동안.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불법으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악용하는 거야. 우리나라 그 사장님들이 돈도 안 주고
다쳤는데 적당한 치료도 안 해주고, 만약에 한국 사람이 다쳤으면 응? 해줄 만큼을 안 해주는 거야. 원래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 국가랑 대한민국과 여러 단체에서는 상담 활동을 해줘요. 직업 재교육을 해주고요. 한국어 교육도 시켜주고요. 무료 진료도 해줘요. 쉼터도 제공해줘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인들을 돕고는 있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